긴급하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주민등록증에 대한 변경사항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런 주민등록증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 오빠 둘째 아들입니다.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새로운 발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긴급하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본인 확인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실 텐데요. 올 하반기부터 이런 주민등록증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마 오빠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본인 신분인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걱정마 오빠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내용의 책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책자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주민등록증에 대한 변경사항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격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드디어 구체적인 시행 일자까지 정해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지난 5월 30일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갑에 불편하게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휴대전화에 모바일 신분증을 한번 저장해두면 스마트폰만으로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대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휴대폰을 바꾸게 되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럴 때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오셔서 변경된 휴대폰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 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되게 됩니다. 따라서 IC칩 주민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리면 통제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 혹은 보안이 우려된다 라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준비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소간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용의 소지나 보안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사항이니 당분간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인감증명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네이버에 정부24를 치시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 문제나 악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시행이 되면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여럿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에서 보안책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안책이 나오면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마 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